코 수술했죠? 뭐? 코 수술했지? 했는데 티가 안 나. 그러니까 환불 받으라고. 아, 코 구멍만 해서 구멍. 코 구멍이 없었어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입술도 없고 콧구멍도 없고. 자, 자르기야? 자르. 자르. 자르 같아. 자르. 멘탈. 근데 구멍 없는 사람 어디니? 자르기야? 콧구멍이 더 자르. 그럼 진짜 수술한 거래? 너까지 왜 그러니? 아, 그래요? 원래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자르기였다니까. 뚫고 입술 그리고. 아, 그래? 겨우 만든 거야? 겨우 만든 게 아니라. 와, 그래도 석진이 형은 톡 이런 것도 하네. 그거 유명해. 그걸로 되게 형 그걸로 유명해. 그거 야. 초창기였지 그때로. 거의 남들이 안 할 때 시작해가지고. 오래 했어. 약간 틱톡에서 좀 약간 좀 톡톡 뭔지 알아? 근데 형 뭐지? 톡톡 뭔지 알아? 근데 형 톡은 옛날 틱톡이란... 구닥다리 아니야 그거? 아니? 아, 형 요새는 인사 잠깐만 보고... 잠깐만 형 뭐 생각하는 거야? 톡 뭔데 그게? 그 뭐 뭔데? 카톡? 카톡 같은 거 아니야? 아, 야 원이야. 야 원이야. 네가 어떤 새로운 사랑을 꿈꾸잖아. 네. 젊고 트렌디한 영상을 한 번도 못 봤어? 못 봤어, 진짜. 요즘 아, 영어... 저는 원래 SNS도 안 해요, 잘. 아, 틱톡이 뭐냐면 네. 쇼폼. 쇼폼이 뭔 뜻인지 알지? 모르죠. 쇼폼. 쇼시 무슨 뜻이야? 빠르다. 짧다. 빠르다. 짧다. 짧다. 기준 문제 하지 말라니까. 빠르다. 짧다. 키즈 문제 하지 말라니까. 아, 배우예요 좀. 좀 내비두세요 배우. 형 키즈 문제 하지 마. 숏바디 이거 그때 숏 그런 거잖아요. 숏다리. 짧다. 맞아. 짧다. 숏 짧은 거잖아. 폼 폼. 폼 폼이 난다 폼. 영어야. 거품의 폼? 틱톡 내 거품의 폼. 영상을 한 번도 못 봤어? 못 봤어 진짜. 저런 걸 왜 올려? 어? 왜 올려? 왜 올려? 어? 아 보라고? 난 보라고? 형 아 보라고? 난 보라고? 형 근데 이런 거 난 보라고? 난 보라고? 야 뭐냐? 네 젊고 트렌디해. 형 나는 2% 얘네 같이 하면 10년 늙은 거 같아. 야 넌 너 되게 늙어 보이는 거 아니야? 어 난 참 너 진짜 늙어 보인다. 아니 근데 이런 노력을 해서 젊은 세대들과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재훈이 형은 그런 걸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트렌디하다, 젊다. 트렌디하다, 젊다. 그러니까 뭐 SNS도 보면은 이 형 되게 형 그 나이든 그 약간 스타일로 올리는 거야, 형. 뭐 어떻게 올려야 되는? 그리고 막 어플 써가지고 뼈 다 깎아가지고 막 아, 얼굴 그런 것도 올린다고? 삼각형이? 아 그건 되게 추접한 짓이야. 삼각형 얼굴 나오고. 얼굴 야, 그럼 돈 좀 깎는 것도 훨씬 낫지 마. 꼼짠데. 삼각형 얼굴을. 삼각형 얼굴을 했다고?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임성훈 선배님 이후로 SBS 예능 MC 중 가장 연장자 두 명이 만났어. 아, SBS. 아, 그래요? 지석진, 아. 탁재훈. 그럼? 내 또래들이 없어. 아, 지금 내 또래들이 없잖아. 동갑들이 없어. 네. 동갑들. 또래는 뭐 얘랑 나랑 또래지만 동갑들은 없어. 없어요. 아 그래요? 아마 그런 거야. 아 근데 석진이 형이나 재훈이 형은 나는 진짜 그런 기분 안 나빠. 둘은 그런 건 있어. 둘은 그런 건 있어. 어떤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해도 나이가 들어서 좀 세대 차이 난다는 느낌은 안 받긴 해. 그럼 나이 생각 안 해. 나이 생각 안 해. 너도 나이 생각하냐? 안 하지. 그냥 나온다. 몸만 늙는 거지. 나이 그렇지, 나이는 그대로 생각하고. 머리는 늘 알잖아. 20살이야. 맞아. 옛날 생각. 옛날에 그 맞아요. 알잖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이게 예를 들어 초창기 런칭한 프로그램은 아무리 나이 생각 안 해도 입술하고 피부는 구분을 좀 하자. 좀 뭐 발라 빨간 것 좀. 아니, 이게 다 여기 파운데이션 다 찍었어. 아, 근데 입술이 좀 빨간 기가 없어요. 아, 아 괜찮아. 그. 내 입술 괜찮아. 내가 챙길게. 아, 그래도 빨간 걸 이렇게 좀 바르라니까. 립 진짜. 왜? 뭐 립밤 있니? 어, 형 나 있어요. 립밤 좀 줘. 이 형 어디가 피부 얼굴 내가 약간 이 경계가 없어. 립밤이 아니라 난 립스틱을 갖고 다니는 립스틱은 안 되지. 립스틱 너무 아니, 이거 남자 딱
딱 바르라고 형. 맞아요. 이거 조, 이거 색깔 딱 맞아요.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빨라. 아니야. 그렇지. 발라보세요 한번. 발라봐. 지금 입술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 지금 피부하고. 아니 이렇게 입술 생긴다. 오. 됐다 됐다. 그래. 멋있네. 훨씬 건강해 보여. 그래 이게. 어 역시 이제 괜찮아? 색깔 나와? 어 색깔 있어. 건강해 봐. 왜 좀 생겼잖아. 아. 난 말을 하는데 누가 어디서 말을 하나. 이거 봐봐. 내가 이 경계가 없어. 그래 이게 어 역시 이제 괜찮아? 색깔 나와? 어 색깔 있어요. 되게. 와 진짜 신기하다. 아 생기 있어 보여. 생기 있어 보여. 거기 같아. 추천해주고 싶어. 그래. 하여튼 얘기 다시 돌아오면. 가정. 하여튼 그 나이 차이 나는 후배들하고 만약에 그런 게 껄끄러우면 하면 안 되지 일을. 그렇지. 하면 안 되지 솔직히. 그래서 이제 많은 애들이 형 보고 이제 그만했으면 하더라고. 누군지 얘기해봐. 누군지 얘기해봐. 얘기해봐. 이해 안 되네. 전화해봐 빨리 연결해. 이해 안 되네. 야 나 처제 연결했으니까 너 이거 누군지 처제. 연결해봐 빨리. 그래서 이해 안 되네. 아유 형. 형 런닝맨은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누가 봐준 사람이 있어? 누가 봐준 사람이 있어? 봐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형 뭐야? 오래 갈만하니까 오래 가는 거야. 아 무슨 오래? 야 요즘 같은 시대 누가 봐준다고 오래 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하냐, 형? SBS에서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 눈치도 없냐고. 아니, 근데 해외 그게 꼰대야. 야 알아서 그만. 야 알아서 그만 뛰어야지. 야 거기 내가 아니면 안 돌아가. 이거 꼰대 마이너. 야 거기 내가 아니면 안 돌아가. 이거 꼰대 마이너. 거기 내가 있어야 돌아가. 진짜 꼰대다. 야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꼰대야. 그러면은 내 사실은 러닝맨 최고령자 지석진, 돌싱포맨 최고령자 탁재훈. 과연 그 둘 중 누가 더 꼰대왕일지? 아... 누가 더 꼰대왕일지? 아... 나는 꼰대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똑바른 거 아니야? 너 해, 너! 너! 빨라지네! 아니요. 랩도 그냥 우리 하게. 늙은 사람들끼리 좀 하게 랩도라고. 이 게임을 왜 해? 야, 너, 야, 네가 이 게임을 왜 해? 주도적으로. 자, 예능 꼰대 테스트예요. 예능 꼰대 테스트예요. 어, 좋아. 예능 꼰대. 촬영할 때는 촬영할 때는 내가 센터에 서고 싶다. 솔직히.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센터에 서고 싶다? 네. 자, 하나 둘 셋 맞으면 본인. 아, 아 석진이 형 솔직하다. 아니 근데 이게 꼰대가 아니야. 재훈이 형 왜 손 안 들어? 아니야 재훈이 형 왜 손 안 들어? 나는 센터에 서고 싶어. 형은 씨, 형은 형은 자연스럽게 쫙 끼고 들어오는 게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얘기하고 센터 이게 아니고 아니, 센터에 서려고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뭐 일로 오세요 올라서 센터에.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뒤통에는 없잖아. 대우를 해준다고. 아 이거 여기서 세. 그러니까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찍으니까 센터가 딱 찍힌 거야. 예, 센터 멋있어요. 왜냐하면 꼰대야. 그런 걸 아예 싫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있거 근데 이 형은 싫어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아. 재훈은 형 그런 생각 아예 안 해? 아, 나는 왜 저만 티켓이 다 보면 센터에 있어요. 아 이걸 앉은 자리가 거기잖아요. 어찌될 거예요. 영화는 싹 앉았으니까 형 그런 맞아. 진짜. 아, 이게 진짜 그런 사실... 애들이 다 꼰대야. 나는 아니야. 난 괜찮아. 근데 형이 뭔데 센터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뭐? 형이 뭔데 센터에 서는 거 손을 들었어? 지석진이다. 지석진이다. 아니 센터 왜 쓰냐고. 센터 왜 쓰냐고. 많은 애들이 있는데 형이 센터 왜 쓰냐고. 술만 하니까 쓰겠지. 아니 이게 말이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네. 어느 날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센터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센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내가 혹시 센터에 없더라도 꼰대지? 내가 서 있는 내가 꼰대 이상해지. 꼰대지. 형 저기 형 저기 건강센터나 좀 가봐. 자 예능 꼰대 테스트 두 번째. 후배들이 밥 먹으러 간다고 하면 따라가고 싶고 나한테 먼저 참석 의사를 묻지 않으면 섭섭하다. 나한테 먼저 참석 의사를 묻지 않으면 섭섭하다.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럼 참석 의사 안 물어보는데 따라가니? 참석 의사 안 물어보는데 따라가니? 야 그럼 이렇게 있다가 밥 먹으러 슉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 이게 꼰대가 아니면 기분 안 나빠? 형 기분 안 나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같이 남았어? 같이 가요 형. 형 혼자 남았어. 아니라. 아니 그냥 혼자 남았어. 얘기 안 하고. 다 나왔어. 흐지부지 막 내가 물어봤어. 어디 갔어요 근데? 어, 다 밥 먹으러 갔던데요? 그러면 내가 기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쁘고. 그러면 꼰대가 아니려면 자연스럽게 어 그래 그리고 나 혼자 도시락 시켜서 먹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돼? 혼자 뭐 고기 먹어. 어? 야, 이 정도로 화내면 꼰대 아니니? 아니 아, 근데 이것도 꼰대야. 팀 먹는 거 아니 꼰대 아니라. 팀 먹자는 게 아니라니까. 팀 먹는 거 아니 꼰대 아니라. 팀 먹자는 게 아니라니까. 질문이 이상하잖아. 질문이 이상하지 않냐? 아니 지엽씨도 만약에 이게 질문이 이상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돼. 이길 꼰대가 아닌 거야.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돼. 이길 꼰대가 아닌 거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와, 그런가 보다 하고 갔다고? 아, 니네 약속. 그런가 보다 하고 갔다고? 아, 니네 약속 있니? 하면 되잖아. 아, 그게 그냥 갔나 보다. 아니, 그냥 나 빼고 갔나 보다 그냥. 아, 잘. 그렇지. 아니 결국은 아 그냥 나 먹기 싫나 보다 가지. 그럼 누가 끝까지 쫓아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은 아 그래. 그러니까 되게 화, 형 화를 내고 있잖아. 아니, 기분도 안 나빠요. 기분이 이게 기분 나빠. 진짜 얼마네. 열받을 필요가 없어. 넌 어느 쪽이야? 저는 화나지 않아요. 나도 화나요. 나도 이 형 때문에 화를 나도 그랬는데 나도 이 형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지금 이 형 화를 내는 거야. 진짜 화를 내는 건데 지금. 생각을 해봐. 아니 솔직히 아니 이게 언성 높은 일이야. 별 일이 아니지. 후배들이 밥 먹으러 갈 때 따라가고 싶진 않아. 솔직히. 그건 따라가고 싶잖아요. 진짜 아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으면은 아 화나지. 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냥. 이유가 있겠지, 안 물어보는. 아니 이렇게 같이 있다가 싫으니까 안 가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야. 같이 이랑, 있다가 이랑 아래 올리는 안 올려서. 와 같이 있다가 그냥 그러니까 우르르 밥 먹으러 나간다고 나 혼자 남겨두고. 이거 이게 열이 안 받으면 인간이 아니지. 걱정하지. 아, 그러니까 밥 먹고 오라고. 아 조신학 싸갖고 다니세요. 자자자자. 자, 알았어요. 화 그만 내시고. 하고만 내서 다음 네. 열받을 질문. 내가 하는 모든 장난은 후배가 웃으면서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장난? 내가 뭐 많이 참 이 질문 웃기는 게 나는 후배가 장난쳤는데 나한테 진짜로 화내면 그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이거 손 드는데. 아니 내가 무슨 뭐 손 들어서 아니 내가 뭐 장난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화염방사기로 지지겠냐? 아니 뭐 소화기로 쏘겠어. 내가 무슨 뭐 화살촉으로 이렇게 던지겠어? 내가 뭐 다트를 하겠어 얼굴에? 아니 그러니까 그럼... 형이 만약에 나한테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줘봐요.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라고? 네.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라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재미 재미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안 받아준다는 거지 형. 안 받아주는 거. 아니 재밌으면 받아주고. 아 얼마 전에. 아니 재밌으면 받아주고. 아 얼마 전에. 저도 나는 뭐, 재밌는 얘기 좀 해. 이런 거지 같은 프로그램이야. 이런 거지 같은 프로그램이야. 아, 영화 실수입니다. 개그맨한테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하냐? 야, 완전 노래 한번 보고 아니, 야, 뭐 꼰대를 만드네. 꼰대를 만드네. 꼰대를 만드네. 진짜. 아니, 와이프가. 네. 아, 재밌는 하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승질이 나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래 그냥 내 얘기 그걸 뭐 재밌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아, 그냥 툭 들을게요. 툭 에피소드 안 듣고 있을게요 이렇게. 그냥 툭 들을게요. 아, 그거 해주세요 그거. 뭐? 나 런닝맨 갔을 때 형 그거 흉내내는 거 너무 웃기더라. 뭔데? 신카나리아 선생님. 옛날 건데. 나는 가슴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 안 할래. 아니, 하다가 화를 내시네. 아, 욕을 해. 아, 욕을 하는 건 반칙. 아니, 얼마나 당신이 되는 거야. 야, 나는 야, 그게 내가, 너무 옛날 뿐이야. 해서 좋아하는 너무 웃긴 개인이 아니야. 말도 안 돼서 너무 웃긴. 아무도 몰라. 내가, 아무도 몰라. 내가 싫어하는 개인이라고, 이 자식아. 아무도 몰라. 근데 왜 하는 거야, 개인이. 야, 트렌디한 형을 자꾸 왜 이렇게 과거로 몰아. 내가 48살인데 모르면. 50대 이하는 아무도 모른다.
웃기잖아. 웃잖아. 나 웃잖아. 웃다니까. 야, 웃잖아. 아니 개인기가 이렇게 꼰대야. 알아야 웃는 게 아니야. 아는데. 알아야 웃는 게 이러게. 그래. 야, 네. 웃기잖아. 자, 솔직히, 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냥 애쓴다 느낌만. 애쓴다 느낌만. 이렇게 여유 있는 웃음인데 뭐가 애쓴? 아니 근데 이게. 너 그리고. 아 미안합니다. 너 그리고. 아 미안합니다. 너희 새끼. 꼰대가 꼰대. 너희 새끼. 꼰대가 꼰대. 꼰대가 나타났다. 시포 랄랄랄랄랄랄랄랄. 모른다. 모른다. 야 이게 니네 이렇게 나불대다 가면 끝나는 거구나. 나불대다 가면 끝난다더니 형 뭔 소리 하는 거야? 형 나불대는 거지 그럼 이게 뭐야? 나불대는 거지 앉아서 야 지금 형 우리 몸싸움 한 번에 그럼 한 번에 어? 그 러닝맨 뛸 때 형 그 저기 형 때문에 자 그러면 스텝이 산소통 메고 뛴다며. 어? 그거 그러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아, 그거 되겠냐고. 그거 어떻게 불안해서. 와, 저, 야, 니네 이거 출연료, 출연료 반만 받아. 왜, 왜? 나불, 3시간 나불대고 한 해 나오는데, 이씨. 3시간 나불대고 한 해 나오는데, 이씨. 그냥 소 집중해서 나불 걸어야지. 석진이 형, 봐봐. 돌싱포맨 같은 프로를 하려면 한 가지 강해야 되는 게 있어. 뭐, 뭐. 멘탈. 멘탈, 아. 우리는 멘탈은 강해. 강해요. 웬만한 공격도 웬만한 나도 그래 지금 하잖아 공격 야, 우리는 그냥 공양이 먼저 시작해서 근데 우리한테 아, 그래. 들어가 자 이게 우리 돌싱포맨만의 특별한 멘탈 훈련법이 있어요 아, 멘탈 훈련법이 아, 멘, 이거 아, 그, 아, 해 훈련법이. 아, 멘탈 엄청 강한데 나 강해 강해 이거 견뎌내야 돼 강해요? 진짜 강해? 이거 견뎌내야 돼요 진짜 웃긴다 오늘 두 분 멘탈 훈련 좀 시켜드릴게요 형 자 들어가 한갑잔 살 거예요? 어. 한갑잔 살 거예요? 몇 년 남았는데 지금? 누가 해? 한갑잔 씨 누가? 형 할 것 같아 분위기가. 안 해 안 해. 몇 년 남았지? 만약에 한 3년. 4년 남았지 4년. 3년 남았죠. 아 그래. 만으로 60 아니에요. 형 그냥 한갑잔 치 하지 말고. 4년이라고. 그냥 형 제발 곱게 늙어요. 그냥 형 제발 곱게 늙어요. 야 너랑 나랑 얼마나 차이 난다고 자식아. 야, 형 얼굴 너, 지금 화장한 거 지금 아, 저기 봐 할머님들이 이거 네가 말을 안 했잖아 자식아. 아니 이게 훨씬 낫다니까 훨씬 더 선명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고 이게 더 낫다니까 선명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고 이게 더 낫다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멘탈이 왜 이래 괜찮아 아 진짜 열받네 진짜 열받네 멘탈이 왜 이래 그리고 형 좀 형 코 수술했죠 뭐 코 수술했지 했는데 티가 안 나. 그러니까 환불 받으라고. 어. 에이. 아, 야, 코 구멍만 해서 구멍. 코 구멍이 없었어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입술 그것도 구멍도 없어. 자르기야? 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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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 같아. 자르. 이게 구멍 없는 사람 어디니? 자르기야? 구멍이 자르. 자르. 뭘 하루 간 거야? 자르 같아. 자르. 그럼 진짜 수술한 거예요? 너까지 왜 그러니? 아, 그래요? 원래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자르기였다니까 뚫고 입술 그리고 아 그래? 겨우 만든 거야? 겨우 만든 게 아니라 너무 분홍색이야 형 진짜 기분 나빠하지 마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형이 혼자 하는 프로를 내가 잠깐 지나가다 한번 봤거든? 어. 와 형편없더라 형 혼자 무슨 프로야? 혼자 무슨 프로야? 혼자 최근에? 약간 앉아서 하는 토크쇼 같은 거 하던데 어? 토크쇼 같은 거 하던데. 아, 뭘 본 거야? 그거는 금융 프로 같은 건가? 형, 왜 형 혼자 흘러서겠다고 나가서 개망신을 당하냐고. 개망신. 네가 봤어. 아니, 뭐 봤어. 아니, 형 맨날 봤는데 얘기를 해 봐라. 맨날. 언제까지 얘기를 해. 야, 너는 좀 왜 이렇게 웃고 하자. 야. 아, 이제 웃어? 넌 웃어? 너 물 먹는 사람한테 장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장롱안에 아, 들어가 있어. 네. 안 놀래도 되는 게 형도 홀로서기로 우도주막 갔다가 아. 물고기보다 안 나왔거든요. 물고기보다 안 나왔거든요. 항상 분량이 항상 분량이 쥐치 쥐치보다 안 나왔어. 쥐치는 클로즈업을 여기서나 박재훈이지 딴 데 나면 형 와가지고 쥐치는 근데... 클로즈업 했는데 자기 클로즈업 야 누가 그럼 했다고? 내가 말한다고 누가 카메라가 인서트 따니? 쥐치는 인서트를 따줘야 돼.